짝. 이거 왜 화면이 안 보이? 아, 보인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게임 마우스 워싱이라는 군복 게임이고요. 굉장히 불쾌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라오어 2를 하는 기분이래. 킹구어가 있네. 와, 오니구모. 아, 시작한 게 아니었네. 옵션. 대화 볼륨을 좀 키우고, 전체 볼륨을 줄이자. 아닌가? 좀 올려야 되나? 머리 흔들림! 일단 해놓을게요. 일단 하고. 좀 흔들리는 게 사실적일 수도 있어. 그러게. 더빙 있나 보다. 새 게임. 약간 우주에 난파된 우주선 배경이래요. 재밌겠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뭐야. 약간 영화 감성인데? 인트로는? 오! 뭐야. 오, 내가 렉 걸린 줄? 사고 당일. 아, 이거 미니블루 좀 줄여야겠다. 옆으로 가고. 함선 전방으로 21 AU 떨어진 위치에 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불명예 물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좌측으로 1.4도 수동 조정하여 주십시오. AU면 많이 먼거 아닌가? 어떻게 조작하죠? 이거 누르면 자폭하는 거 아니야? 잘 눌러야 되나? 긴급 경고! 현재 경로를 유지하면 1.9 AU 떨어진 선체와 정밀 충돌합니다. 함선 경로를 수용하기 위해 자동 문항을 개시합니다. 아니, 수동으로 하라며. 선원을 비상시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항행 담당자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선원 급여 패키지에서 4천 크레딧이 삭감됐습니다. 네? 네? 내 돈! 이거 누르면 되나? 수동? 저, 으아! 선별도? 으! 아니, 왜, 내돈 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잠겨 있다는데. 비상시에만 사용할 것. 함장의 사용 금지. 코드 스캐너 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냐! 사원증이래요. 임플로이 카드. 이게 난가? 비상용 발전기다. 어, 있다! 비상용 열쇠. 쇠부 들었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아무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더는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약간 그, 무슨, 그거 생각난다, 이 버튼. 어떻게 해. 그 약간, 에반게리온의 그, 뭐 결정할 때 이렇게 팍 하면서 이거 부수면서 누르는 거. 어? 탭. 아, 자동문항. 어? 자동문항 종료? 종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게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네. 알아!
알아서 하라는 거는 아까 얘기 아니야? 아까 내가 뭐 만졌더니 그러면은 이 우선이 결국 난파되는 건 내 탓 아님? 내가 자동 운항을 종료해서? 약간 그 느낌도 난다. 무슨 레탈 컴퍼니였나? 아니 뭐 우주선이 이러냐? 어떻게? 자동 AI가 구린 거지. 박살 안 나게 잘해야지. 뭔가 이상한데? 에일리언 보면 AI가 똑똑하다만. 어? 우주선이 뭐가 이래요? 어? 나니? 뭐야, 록. 괜찮은 걸까? 돌아, 어, 분리, 어? 꿈인가? 저. 어? 열렸다. 와씨. 뒤에 뭐야? 꿈인 것 같은데 이거? 우주선 구조가 말이 안 됨. 어? 꿈이 꿈 같은데? 뭔가 늘어나고 있어, 벽에 붙은 것도. 아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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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운드가 내가 컴퓨터 크래시한 것처럼 들리냐? 오! 사고로부터 2개월 후. 누구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빌어먹을 화물에 손대서는 안 돼. 적재실에 잠겨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서서히 죽는 것보다 끔찍한 건 하나밖에 없지. 바로 돈을 못 받는 거야. 죽으면 돈이 소용이 있나? 쓸모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희망? 꿈? 마지팬? 하.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내가 짐인가 보다.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야, 포닉스프레스의 상사들은 정말 고지식하네요. 왜 그래요? 살짝 들여다봐도 별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은 어떻게 들어갈 건가? 집단 상담 그룹 여러분? 아,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전 저희 지역 유소년 야구팀에서 제일 가는 강타자였거든요. 한 번은 어떤 애 머리통을 터트릴 뻔했죠? 중2병인가? 제가 다용도 도끼를 가져가서 니 쓸모없는 머리통이나 날리지 그랬냐? 그만해요, 소환지. 분명 긴급사태에 대비한 진입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안전프로토콜에는 문의 출입코드가 하나 더 있다고 나와있어요. 하지만 그 코드는 코드 스캐너 장치로만 알아낼 수 있죠? 스캐너가 있는 곳에 출입권하는 함장에게만 있고. 그렇지, 그러면 가서 함장한테 코드에 대해 물어봐. 노래 한 소절도 불러줄지 누가 알겠어? 어? 아까 내가 함정인 것 같은데? 아까 내가 행동한 게 지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함정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바뀌었을지도? 스캐너를 찾아서 코드를 알아내고 적재실 문을 열 수 있다면 함정은 필요 없어요. 좋건 나쁘건 지금은 제가 함정이에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 함정 바뀌었나 보다. 코드 스캐너를 획득하세요. 아까 함정실에 있었잖아, 그치? 어우래. 이 녀석을 본뜬 인형을 파는 곳이 실제로 있다. 유아용 인형을. 어? 유아용 인형. 핑? 말핑인가 말핑이? 폴이 말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은 고된 하루를 마치기에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휴식 약을 얻으세요. 과로하거나 뒤처지지 마세요. 휴식은 5시간 이내로 취하여야 합니다. 장난쳐?
과로 하지 말라면서 잠자는 시간을 5시간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쿠팡 같은 덴가 본데? 익스프레스? 폴이 말합니다. 서로서로 도와요. 팀워크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마쳤다면 늘 다른 업무도 확인하세요. 인사부에 팀 시너지가 저조하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연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주 쿠팡 만난 것 같은데요. 폴이 말합니다. 이랴 은하계로 장소와 무관하게 배달 시간 엄수는 당사의 자부심이자 약속입니다. 배달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맞네. 폴이 말합니다.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적절한 준비는 사고를 방지합니다. 자신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의료비는 개인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좀 어둠의 쿠팡이네 조금. 야미노 쿠팡. 사고가 나서 우주 미아가 된? 근데 이 눈 같은 건 뭐지? 물 젤라틴 감미료 토닉 케이크 음료. 이거 뭔가 나중에 퍼즐을 위한 시스템인데? 뭐 만들어서 뭐 퍼즐 있는 느낌인데? 아! 선체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으로 방출된 단열폼! 함선에 파손된 부분을 찾아냈다. 오!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건졌지. 오, 아. 긴급 비상 시스템이네. 괜찮은데? 우주니까! 파손되면은, 공기 뚫리면은, 그냥 다 끔살이니까 자동으로 나오겠나보다. 에어백처럼. 이게 없었다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일 것이다. 포닉스프레스의 역겨운 음식에 감사하게 될 줄이야. 이 기계는 사고 전에도 비어있었다. 수완지 덕분이다. 수완지가 커피 중독자인가보다. 오늘 저녁 메뉴도 스프겠네요. 치킨 누들 걸고 가위바위보 할래요? 식량은 얼마나 남아있지? 한 4개월분 정도 남았을걸요? 그럼 산소보단 적게 남았지만 아껴 먹으면 될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러려면 다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겠지. 이거 왠지 예상컨대 식량과 산소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어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배 터지게 밥을 먹어서 먹이시겠네요. 수완지처럼 될걸요? 그런 느낌? 하지만 끝내주는 이야기거리는 생기겠죠. 우리에 대한 기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에 출연도 하고요. 4달 만에, 4달 만에 간 게 아니라 구조가 돼야지, 구조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겠군. 야호, 지금 진짜 문제는 화장지가 발악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죠.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 얘기는 빼는 게 좋겠어요. 구조, 우주에서 구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근데 뭐 구조선이 오면은 식량이랑 산소는 걱정 없으니까 거기로 옮겨 타면 되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스스로 탈출하냐 버티겠냐인데. 오, 두 개가 있는데? 선택의 중요성 그런 거 있는 게임은 아니겠지? 여기 먼저 가볼까? 메디칼. 와우. 근데 파손이 엄청 많이 됐나 본데. 남은 건 이것뿐이다. 진통제. 이 통풍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적어도 수완지 말로는. 아마 이제는 더 심하게 망가졌을 것이다. 통풍구가 바닥에 있어요? 어? 오니구모 뭐야? 얘가 얘가 함정인 것 같은데? 뭔가? 그치? 이 사람이 함정일 것 같아요. 더는 시동가 안 잡힌다. 안타깝게도 아냐와 스완지의 플레이리스트는 사고 후에도 무사하다. 오니구마. 컬리가 더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통제는? 컬리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간호학과에서 졸업은 한 거 맞지? 폰 익스프레스는 적어도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니 말이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함장님을 끌어내운 후에 조종석이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거긴 폼으로 거의 가득 찼어. 컬리가 화석이 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지. 그래도 불안정할지도 몰라. 그냥 코드 스캐너가 있을 법한 곳은 조종석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 없다면 우린 끝장이겠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볼게.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짐. 아주 유능하신 분이니까요. 조별과제 베타. 대학교 조별과제 베타 뭐야. 아, 그리고 함장님을 컬리. 아, 그렇죠. 죄송해요. 컬리를 치료하는 걸 도와주실래요? 직책을 마치려면 그에 걸맞은 자질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안 그런가? 아니야, 간호사?
그렇죠. 제가 한 말은 그냥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폼이 분출될 때 좀 뜨거운가 봐. 그러니까 확 뜨거운 상태에서 보관했다가 분출하면서 공기랑 접촉하면서 굳는 식인가 봐. 그래서 화상 입은 거 아닐까? 와씨. 오. 거의 뭐 반송전인데? 이거는 그냥 안락사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거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진통제. 입이 닫혀있다. 입 벌리고 그러면 입도 내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저 더는 못 듣고 있겠어요. 실례할게요. 미안해요. 간호사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화면은 왜 안 보여줌? 먹었어? 먹었다. 아무튼 진통제는 줬다잉. 이게 여기 과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정도로 부상 입은 사람을 구조선이 오면은 살릴 수 있나? 하긴 뭐 우주에서 택배업 할 정도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연명치료가 의미가 있지. 진통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도 계속 컬리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중요한가? 어떤 답을 들어야 할 어떤 답을 들어야 기분이 나아지겠어. 저는 누군가 저지른 최악 행동만 가지고 괴물로 지탄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싶어요, 지미.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고요. 컬리의 경우에도 말이에요. 컬리는 우리 모두를 저승길로 끌고 가려고 했어, 아냐. 지금 컬리를 살려둘 이유는 두 개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지. 이유는 무관하게 말이야. 아직도 속이 울렁거려요.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그러니까 컬리가 일부러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킹부로 이렇게 만들었다? 컬리가 지금 전함장? 지금 누워있는 애? 일부러 충돌시켰다 이렇게 믿나 본데? 콕핏! 콕핏트가 합력실 아니에요? 뭐야? 또 여기 있어. 컬리를 치료하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요. 코드 스캐너는 찾았나요? 아직 그곳에 있어야 할 텐데요. 조종석이 폼으로 뒤덮였잖아요. 이건 뭐야? 비밀번호? 비상시 문제왕을 위하여 함장에게 표준 코드 스캐너가 지급됨. 아, 여기에 스캐너가 있어야 되나 보다. 콕핏 찾아, 콕핏. 카고 메디컬 유틸리. 어? 돼지식 배모소. 그러니까 일부러, 아 모르겠어. 일부러 껐는지는 보면 알겠지. 이유가 있었을지도. 치수 몸이죠. 자네는 지금 그 화물 절도 작전에 세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자네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다 저와 상관이 있어요. 컬리 덕분에 말이죠. 또 이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 알겠어 함장나리. 일하는 중이야. 기가 쉴 때도 머리 나쁜 단속 노동자는 일을 멈출 수가 없군 나 참.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지금은 쉬고 있어. 휴직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해. 하.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쪽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폼이 단단한 벽처럼 꽉 막고 있어. 폼을 부숴서 쓸모 있는 걸 꺼내려는 중이야. 내 도구라던가. 하지만 저 폼에 구멍을 내서 공기 차단벽을 부수기라도 했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저 안에는 아무도 못 엎드려보네. 다이스케도요? 당신의 인턴이니 당신을 돕는 게 녀석의 일이잖아요. 지금 사고 때문에 난장판이 됐는데 내가 그 얼간이를 들여보낼 것 같아? 뭔가 수상해. 그 자친 간호사는 정비 중에 통풍구 해치가 열려있을 때 다리에 구멍이 뚫릴 뻔했잖아. 그것도 사고 전에 말이야. 내 경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리고 그 새파란 애송이는 뇌가 머리가 아니라 다리 사이에 달렸고. 헉. 고향에 있는 내 쓸모없는 자식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 아내는 아무도 못 들여보네. 알았어요, 수반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헉. 어떻게 뇌가 다리 사이에. 저는 뭔가 굉장히 수상해. 샤워가 늘 있다. 여기가 콕핏. 콕핏 써 있었다. 어떻게 이름이 콕핏? 코드 스캐너. 뭐야, 땅에 떨어져 있네. 내가 코드 스캐너에 광고하고 있네. 주전력이 차단되면 유용할 것이다. 못 들고 감? 어? 그 야나 아나 사원층 없어졌는데?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치? 아냐? 야나나 아냐나 그게 그거지 뭐. 아까는 환상이 맞나보다. 막 엄청 막 길게 이어지고 그런 건 없으니까. 어, 여기 아까 걔가 서 있던데 아니야? 사고 이후로 수원지가 기계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 폼으로 가득 차 있다나? 다 모여있네. 화물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만약 예비부품이라면 저랑 수원지가 함선을 수리하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수원지? 그만 좀 나불거려. 뭘 기다려, 어서 열어. 이건 다 자네의 책임이야. 나는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밝혀두고 싶군. 긴장되나 보지, 지미? 조별과제 베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발 약이든 식량이든 물이든. 왠지 여기에 열면 안 되는 에일리언 같은 거 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함장이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데. 비밀을 함장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물건이라던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여기서 4, 아, 5. 4, 5, 1, 7. 오, 이렇게. 오. 보소. 길막 보소. 오, 뭐야? 아, 이게 다 택배! 쿠팡! 쿠팡 물류 거기네. 오! 이거 게임 터진 거 아니지? 오씨, 아니, 이거 게임 넘어가는 게 사고로부터 7일 전. 약간 게임 터진 느낌으로 계속 들려. 제 말 듣고 있어요? 그래, 듣고 있어. 제 젠장 미안해. 컬리, 지금 함장 시점이다. 또 한숨도 못 잤지, 뭐야? 그래도 심리평가는 통과한 거지? 지난번과 똑같이 대답하셨잖아요.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함장님. 이 평가는 함장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함장 자격이 있다고 자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 않냐. 어휴,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한 명만 더 평가하면 끝이네요. 지미 말이야? 지미는 제가 재미삼아 심리평가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해야죠. 어? 나는 만화에 나오는 말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한다. 뭐야 이게? 하! 뭐 그럼 내가 대신해줄게. 정말이에요? 난 지미야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 나올 거야. 일부러 저렇게 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장난식으로? 장난인 줄 알고 킹브로 저렇게 적었다는 것 같은데? 어. 하긴 함장님이시니까요. 그래, 내가 함장이지. 고마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아, 맞다. 수완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They can't expect me to reform miracles. 나보고 기적이라도 일으키라는 거야? 뭐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행운을 빌게요, 함장님. 지미와 수완지에게 말을 거세요. 다이스케가 지금까지 인턴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았어요. 아주 끝내주고. 완전 좋았죠. 진짜 좋았어요. 괜찮은 거겠죠? 다이스케도 뭔가 이상한데? 뭔가 함선에 정상인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수완지와 다이스케가 며칠째 이 망가진 통풍구를 수리하고 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뭔가 뭔가임. 여기가 아까 함장 누워있던 데고. 난 몇 년째 같은 재생 목록만 챙겨온다. 좋은 음악은 아무리 들여도 안 들리지. 약을 먹였다고? 누구한테? 다 의심스러워. 모든 등장인물이 시체한테? 트럭 운전사가 먹을 법한 식사. 어느 정도 빠르고 어느 정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먹을만하다. 커피가 다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 차라리 잘 됐다.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여기는 약간 지구 생각나게 하는 그런가 보다. 야나와 다이스케는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난다. 게다가 다이스케는 매번 놀라울 정도로 운이 따른다. 그래서 아나가 질색을 하고. 라운지. 아나나 야나나. 어 뭐야 아이템 코드인가 보다. 물도 있고 젤라틴도 있고. 어? 이건 뭐야? 함장 전용이 있는데? 함장 외 사용 엄금. 왜 약간 마약 같은데 이거는? 선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토닝 워터. 퀸이니 하면 돼.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리스트릭티드 아이템? 케이크 레시피. 한 봉투만으로 파티를 열 수 있습니다. 자동 배합기로 케이크 만드는 방법. 최대 두 조각만 섭취해야 됩니다. 뭔가 앞으로 있을 일이... 이렇게 조합도 있네요. 드링크 레시피. 뭔가 앞으로 이걸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이걸 이용해서 말이지. 믿음직스러운 음식 디스펜서. 내 방으로 가는 분이다. 하지만 아직 내 근무 시간이다. 방도 있어? 아! 얘가 짐인가? 맞네. 포닉스프레스는 함내 오락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더니. 저 방은 늘 뭔가 고장나 있는 것 같군. 툴파르가 슬슬 세월을 못 이기고 있군. 점검은 통과했잖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툴파르는 아까 우주선 이름이었죠.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이스케를 합류시켰고. 인원이 5명으로 늘 줄은 몰랐는데. 어? 좀 더 강하게 따질 걸 그랬어. 다이스케가 갑자기 합류한 인원이다. 이것도 뭔가 떡밥이지 않을까? 이거 쓸 수 있네? 리유코, 아까 그것도 가볼까? 스위트는 한번 봐볼까? 2341 2341 근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하다. 내 자리 스캐너를 이용해야지 하는 거 이용해야 볼 수 있는 거 치고는 너무 단순하게 만든. 2609 무서워. 그거 생각난다. 대바대 살인마.
비상용 동면 캡슐이다. 약 20년 분량의 예비 전력이 부착되어 있다. 오, 몇 개죠? 4개 있네. 어, 그러면 인원은 5명. 얘는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뭐냐? 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뭔가 썼을지 않을까? 스완즈가 다이스케에게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 뭐가 문제인지 딱 봐도 알겠군. 이 예송이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인턴이라니 웃기지도 않지. 얘가 뭔가 흥모할 것 같아, 다이스케. 이런 우주선에 갑자기 인턴으로 꽂힌 사람이 있다? 뭔가 얘가 상부 뭔가의 약간 스파이 같은 느낌 아닐까? 비밀 요원? 전 그저 통풍구를 고치려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비상용품이 작동한 거죠? 네가 사고치는 데만 재능이 있으니 그렇지. 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끼 보관함을 열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빌어먹을 무슨 일이든 다 자네를 통해서 해야지. 내가 처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다이스케. 열어놓잖아. 뭐야,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된다고? 아야! 정말 단단하네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교통풍구에는 얼씬도 하지마. 저 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꼬챙이에 깨인 채 전기구이가 되고 싶은 거야? 킹치만 수완지씨가 들어가서 수리하기엔 너무 좁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함장 도끼를 줘봐. 수완지, 이러다 캡슐이 손상됐을 수도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그래 알았어. 잘 알았다고. 이걸 다 치울 때까지는 도끼는 자네가 가지고 있어. 게 무서운데? 60살이면은 별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오래 못 산 거 같은데 60살이면? 길막 뭐야? 아냐한테 제정신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죠? 약간 정신이 나가긴 했지만 안 그러고서야 어디 버티겠어? 아냐에게 자네 평가는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 만화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 취향은 선천적인 건가 아니면 최근 생긴... 알았어 그만 좀 하세요. 이만 조종석으로 가기나 하자고요. 콕핏 뛰면 저쪽이죠? 원래 이렇게 길었나? 어? 어? 응? 어? 함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난다. 무슨 구체가 무슨 정신병 유발하는 무슨 구체 있었는데 이름이 해가 안 나네. 여기 엘든링 보스전 하는데 그 영화 중에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랑 무슨 구체가 있고 정신병 유발하는 구체 막 황금색이었나 뭐 그런 거 있는 영화 생각나네. 어? 이머전시 워닝. 뭐야? 쿠팡에서도 그 물건 많이 쌓이면은 사이렌 울리는데? 물건이 많이 쌓였나봐.
이모저신 챌린지가 뭔데? 오, 뭐야, 뭐야, 시점이. 내가 옆으로 돌리면은, 못 돌아가게 막을. 태양이 떠오른다! 아, 눈부셔! 아! 뭐야? 응? 잠깐만. 이거, 프레임이 너무, 뛰는데? 어, 됐다. 프레임이 300까지 올라가. 프레임 제한을 안 해놨나봐. 이거 매트릭스 아니야? 매트릭스에서 막 그 들어가기 전에 막 무기 이렇게 다락 넣어가지고 그 장면 생각나는데? 여기 가만히 서있으면 무기장이 이렇게 쫙 오는 그 장면 있음. 어? 진짜 보임? 함장이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한데? 739 그냥 지어내면 안 되는 건가요? 복귀한 후에 평가 내용을 어디 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서 해치우자고. 부조종사로서 요구되는 업무를 최대한의 역량으로 완수했습니까? 어디 보자. 그냥 좋음이라고 적을게. 자, 다 됐어. 이제 끝이야. 따로 할 말은 없어?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네가 화물선 조종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지구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랬죠. 다들 함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난다니까요.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응? 어떻게 함장님은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데도 발이 시멘트에 박힌 것처럼 흔들림이 없죠? 최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이걸로 충분한 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나? 좋은 장거리 화물선 함장으로서 말이야. 그게 안 좋은 건가요? 내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거야. 안 좋진 않아. 하지만 아주 무서운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내 최선인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까? 내가 못하는 일이어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애초에 잘못된 사다리를 오른 건 아닐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한참 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전 아직도 그 사다리를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뭐 그런 셈이지. 그래도 이봐, 내가 자네를 믿는다는 거 알지? 이곳 지구에서는 다 상관없어. 하, 심리평가에 그걸 적지 그래요. 마사지 수신. 이런 윗분들이 직접 납셨네요. 이만 가봐야겠네요. 나중에 봬요. 윗분. 어디로 난 거야? 이건가? 본사에서 온 소식. 어! 또! 화면 깨지듯이 의도된 상황입니다. 뭐야? 응? 뭐야? 또 정신병이야? 나는 누구지 지금? 누구로 플레이하고 있는 거지? 책임을 절하라고 써있었어? 나 뭐, 난 제대로 못 봤는데. 그렇게 써있었어요? 책임을 져라? 나 못 봤는데? 막, 와, 글씨가 이렇게 따라라라락 돼있었잖아. 따라라라라락. 아, 위치가 바뀌고 있었어. 광고 보소.
Accident and life insurance. Time off for vacation. The employee working for a profitable business can maintain a savings account, own his own home, and have plenty of leisure to enjoy the peace and quiet. 광고인 것 같아. 여기 회사. When investors receive a business operating at a steady profit can give its workers security and employee benefits. 본 거잖아. 계속 반복되는 건가? 뭐야 이거? 다큐멘터리? 워몰? 블랙홀? 워몰 아니야 저거는? 근공의 폭풍이야. In the atom, a particle so infinitely small that it takes over 100 billion billion atoms to make up the head of a pin. Just as other millions and quadrillions of atoms are the tiny building blocks which make up everything in the world. Ships and shoes and sealing wax and cabbages and kings. King? Although no one has ever seen here, in fact, is the answer to a dream. 뭐야 이건? 공포 영화 푸티지 같다. 뭐예요? 도축? 돼지? 소?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지? 마약 아니야? 뭘까? 이 떡밥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그러지? 약을 먹이고 정신 테스트를 매일 하고? 근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뭔가 사고가 난 건가? 이번 우주선에서? 왜 빨려 들어가? 뭐야? 아 이게 트레일러에 나온 그건가? 무슨 워싱? 마우스 워싱. 어 또. 이 게임 제목이 마우스 워싱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고로부터 2개월 후. 뭐야? 이건 구강청결제잖아? 야발 어이없군. 완전히 구강청결제 받아내요. 다 이것만 찾나 보다. 이 방에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고작 이걸 옮기는데 5명이 1년 넘게 매달렸다고? 이게 다 구강청결제 때문이라는 거야? 당분이 들어있어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없... 살균제? 지금 무슨 어디 이리 줘봐. 14% 에탄올 화 풀인데? 아하하하 아하하
적어도 입에서 냄새는 안 나겠네요? 그래 꼬맹이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요. 헐. 신난다. 어이 입 닥쳐. 그냥 이 영감탱이가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중이니까. 저 소리 들려? 15년 동안의 금주가 무록처럼 터지는 소리야. 영광스럽고 거대하고 시뻘건 부록. 속이 다 시원하군. 건배하자고. 컬리함정을 위하여 건배. 이걸 마시면 누구든 고주망태가 되겠네요. 그래 그리고 죽겠지. 이게 진짜 일이 없어요. 전 이럴 리 없어. 이제 멋지게 죽을 수 있겠군. 다이스키 이리와. 봐라, 남자답게 술 마시는 법 배운 적 있어? 그니까 창고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생존 물품이라던가. 근데 다 구강청정제여서 좌절한데. 사고로부터 6일 전 소식을 전하세요. 무슨 소식? 그니까 에탄올 들어있다는 소리 듣고 마시는데 술처럼. 그니까 이 사람들은 저게 식량이라던가 수리 부품 뭐 둘 중에 하나는 있기를 기대했는데 둘 다 아니었어. 뭔 이상한 구강 청결제 있단 거나 들어있으니까. 어? 생일이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함장님 표정 좀 봐요. 헤헤 깜짝 놀라셨죠? 축하해. 깜짝이야. 그래서 뭘 축하하는 거야? 운행마다 공동 생일 파티를 한 번만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든 열어도 되고요. 운행마다 깜짝 생일 파티는 한 명한테만 열어줄 수 있죠? 지난번에는 수완지한테 열어줬잖아요. 기억나요? 정말요? 저도 그걸 봤어야 하는데. 다음은 함장님 차례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유감이지만 함장님 생일 파티라 해도 할 일은 해야 해요. 케이크를 만들 권한이 있는 건 함장님 뿐이니까요. 레시피는 기계 앞에 있어요. 어서요 함장님. 여기서 아까 그 케이크 레시피에 마약 있지 않았나? 그치. 몰래 감미료 한 봉지만 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이에요. 혹시 넣어줄 수 있나요? 됐어요. 이번에도 농담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 중독성이 역시. 코드 스캐너를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정말 사골이 나올 때까지 우려먹네요. 뭐 함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포니 익스프레스는 늘 쩔쩔하거나 게으르게 군다는 거. 주로 둘 다고요. 포니 익스프레스가 제공한 케이크 레시피를 쓸 건가? 그래도 최소한 똑바로 만들라고 재료와 레시피는 주방에 쓸 거야. 수완지는 그 케이크를 무척 좋아해요. 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유치하다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젠 전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짝 기대가 될 정도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마약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2341 2341 있고요. 이거지. 물 젤라틴 케이크 베이스와 감미료 물과 젤라틴 2341 어디서 뽑아? 여기서 뽑나? 어디서 가져와? 2341 적는 거 좋았다. 근데 재료를 아 물팩 바닥에 다 있네. 아 여기서 만드는 건가 보다. 야 과학기술 미쳤어? 아니 이 정도면은 선장 저렇게 다쳐도 데려가면은 살릴 수 있겠는데? 그냥 아예 그걸 해버리던데? 본사에서 온 소식 이거는 못 읽나?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 이거 해고 소식인가 보다. 그치? 그래서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같은데? 해고하려나 본데요? 젤라틴 찾아봐. 젤라틴 물팩은 먹었어. 감미료 물팩 팀에 되게 많은 거 맞아? 그래도 되는 거야? 선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선원들이 함장 탓이라고 살려두나 마네 뭐 그런 건가? 젤라틴은 뽑는 코드가 없는데? 아 있나? 아 있네? 4213 있네 있네. 아 있었네. 천재인데? 역시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라고. 감밀은 지금이 아닌가 본데요? 이걸 먼저 섞고 믹스 케이크 베이스에 이걸 섞는다. 근데 이건 한 번에 들어갔는데? 맞아? 일단 섞어보죠. 안 되는데? 뭔가 하나 더 넣어야 돼. 믹스 워터 젤라틴. 내가 왜 바보야? 섞었잖아. 여기다 두는 거 아니야? 이거는 클릭이 안 돼요. 어떻게 작동시키는데? 뭔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요리 자동 배합기로 만드죠. 물과 젤라틴의 석수입니다. 물팩을 이걸로 뽑아야 되나? 물팩 내가 책상에 있는 걸 썼잖아. 3142. 아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아 와씨 과학기술 대단한데? 감미료 역시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라고. 어? 하나 더? 2, 3, 4 이랬죠? 두 개 넣어야겠다. 좀만 더 넣어줄 수 없나요? 이랬었잖아. 아 이렇게 와 쌍디가 필요 없는데? 다 착석해 있네. 축사 한번 하셔야죠. 다 이렇게 말이 맞아요.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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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요. 난 아 이거 해고 통보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망칠 수가 없네. 왜 그러세요? 경영진이 보낸 보고서의 내용은 그게 전부였어. 이번 배달의 급여는 확실히 지급될 거야. 나도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 보니 익스프레스도 여기까지군. 웃기지도 않는 농담이야. 우리도 그 농담의 일부고. 전 저축해 놓은 돈도 없다고요. 그냥 이럴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니 익스프레스는 마지막 남은 유인 화물선 운수 회사 중 하나였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었지. 아 지금은 다 자동으로 바뀌었나 보다. 기계가 다 하는 시대인가 봐. 언제 들은 거예요? 이번 주에 운송 목적지에서 가까워질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하지만 이런 소식을 계속 비밀로 할 순 없잖아.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셨군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지미,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럼 전 뭐랄까?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냐가 의대에 못 들어간 건 뭐 솔직히 왜 그랬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수완진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죠? 적어도 다이스케는 엄마 아빠가 챙겨줄 테니 괜찮겠네요. 하지만 함정님은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고요. 안 그런가요? 난 그저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일구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라고. 그뿐. 우리로부터 벗어나려는 거겠죠? 이제 손도 털었겠다. 우리는 짐짝처럼 내팽겨치고 말이에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고 말고요. 계속 영웅행세를 해야 하니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턴원을 버리면서도 모범적인 함작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믿기지가 않는군. 저 이제 어쩌면 좋죠? 족같은 케이크나 먹자고. 돌팔의 마지막 항해를 위하여. 함장님과 함장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지미가 분위기 조지는데 한몫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죠? 아,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야? 아, 잘린다, 서서히. 마우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누가 근데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 사고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짐인가? 아직 잠들어 있다. 컬리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왜 하필 이름도 컬리일까? 마켓? 저격인가? 또 이상한 소리 들려. 저를 왜 고소하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여기 안쪽에서 나는 거 아니야? 이 방에서? 여기 못 들어가는 이 방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그니까 진통제 먹여서 연명치를 하고 있잖아. 아, 근데 확실히 살아남을 순 있어 보임. 여기 과학기술 보면 뚝딱뚝딱 요리되는 거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 연명치로만 잘해서 구조선까지 버티면.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답 없긴 할 듯. 여기 세계관은 가능하고. 여기다. 아, 여기서 나는 소리야?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이 약이 바닥나면 컬리를 얌전하게 만들 도리가 없다. 3개 남았어요. 이거 다 떨어지면 뭔 일 일어나나 보다. 3개 남음. 이미 약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냐를 찾으세요. 와, 손도 발도 다 잘렸는데 의수 있겠지? 아, 지만 살려고 그 자는 장치 고치고 있다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다 고장 났어. 두들겨 폈나봐. 누워있는 애가 함장. 응, 컬리. 어딨어 근데? 다 돌아본 거 아닌가? 지금은 짐이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짐일 거임. 정황상 알겠다. 뭐해? 아니요, 똑똑히 이해했어요. 꼭 그래야만 한다면. 아, 자네들.
지미, 당신도 잠이 안 오나 보네요. 지금은 밤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는 거야? 아니에요, 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아, 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함정. 컬리가 또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까 컬리한테 약 줬어, 아냐? 아니요, 깜빡 잊었나봐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씨. 죄송해요, 제가. 내가 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내가 준다니까. 뭔가 찝찝해. 약간 반역회의 하고 있는 것 같지? 잔당 모의 할 것 같지? 아니 아까 갔을 때도 막 이러고 있었어. 먹는 거 맞아? 몸이 저렇게 괴사라고 해야 되나? 저런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먹을까 말까 상의하는 거라고. 나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입 벌려. 진통제 들어간다. 제발요. 소리 좀 그만 내요. 젠장.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절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뻔하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젠장. 뭐 이렇게 됐네요. 이젠 제가 책임자예요. 함장님 덕택이죠. 입 열어요. 야발 이거 먹고 기분이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어? 어? 뭐 하는 거야? 때린 거야? 뭔가? 살아는 있는데? 뭐야? 뭐 했어? 죽이진 않았어. 숨도심. 때린 것 같은데? 그냥 진통제만 먹인 소리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오! 강제로 넘어감. 뭐야? 책임을 져라. 맞네, 맞네. 엄청 희미하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약간 정신세계 같은데 느낌이? 이머전시. 트레일러에 나왔던 장면인데 케이크. 우리도 좀 먹어볼까? 왜요? 아무리 잘 쳐줘도 그저 그래 보이는데요? 가끔은 별로인 것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야지 진짜 좋은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안 그래? 못 알아요? 이봐! 우리 모두 벗어나려고 했어. 그리고 모두 실패했지. 난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어. 평화란 이런 건가?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진 않아. 그러니 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어떤 때는 승진하고 집을 사고 사랑에 빠지겠지. 또 어떤 때는 내 친구와 맞대가리 없는 케이크를 먹고 말이야. 지금은 꽤 좋은 생각 같지 않아? 자, 그럼 케이크를 좀 잘라주겠어? 알겠어요. 뭐 가서 칼을 찾아볼게요. 칼? 여기 그 리스테린도 있는데? 무서워. 칼로 뭐 할 것 같아. 방 안엔 없겠죠? 칼로 갑자기 찌르는 거 아니야? 오니구모를? 그러니까 저도 어두운데 아마 이 방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를 가게 만드는 플롯인 것 같아. 진짜 잘 안 보인다. 의도된 상황입니다. 개 무서운데? 뭐야 이건?
스테린 엄청 쌓여있는데요? 엄청 많이 먹었나 본데? 이거 술이잖아. 도끼? 뭐지?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했나 본데? 진짜 식량 없어가지고? 칼 대신 도끼로 가나? 어, 눈 뭐야? 배불리 먹으세요. 배불리 먹으세요인 게 뭔가 이상해. 설마 이제 정신병, 어? 정신병 와서 사람 먹는 거를 케이크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런 느낌인데? 시기난 느낌인데? 모르겠어.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도 모르겠어. 그니까 마지막에 살아남은 애가 얘인 거지, 지금. 서로 이제 식량 없어서 죽고 죽이고 하다가. 어? 맞나보다. 안 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함장을 먹는 그건가? 다 털었어 이제. 없어. 이럴 수가. 함장 이거 맞아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거 같아. 오! 또 순간 이동한다. 사고로부터 4개월 후. 4개월이면 그때 식량이 4개월치 남았다 그랬거든? 식량 딱 다 떨어졌을 그 타이밍인데? 공기보다 적다고 하지 않았나? 4개월이?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약 다 썼어! 미친. 약 없어요, 진통제. 끝나다. 약간 방사능 피복 같은 건가? 아예 차도가 없네, 피부가. 좀 약간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임. 지금 취해서 칼 들고 있고. 뭐야? 수원지 사원증. 임플로이 카드. 수원지가 밤새도록 이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놨다. 밤이겠지? 이젠 잘 모르겠다. 이야, 우리 지미께서 행사하셨군. 잘 들어봐, 이 부분이 최고니까. 저 멀리 지금 꼴이 엉망이시네요, 수완지. 툴파르의 가련한 개자식들이 모두 별이 되어 우주를 쏟아올 거야. 아니 근데 식량도 부족한데 배는 그대로네. 우리 지미 함장께서 파티를 일찍 끝내시겠다 이거지. 그 꼬맹이는 어디 간 거야? 술이 그렇게 약해서야 원. 지금 파티가 한창인데. 저 멀리. 어디 쥐 소리 안 나? 아니야. 악! 아,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그걸 마실까 생각하는 중이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아마 속만도 안 좋아지겠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걸 마셔서 상황이 나아진다면 참 좋겠네요. 알겠어. 저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함선에 제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도 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 약을 좀 보관해 놓거든요.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복도가 폼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사물함까지 못 갈 줄 알았죠? 하지만 폼의 위치를 예측해 봤는데
약이 보관된 사물함이 그렇게 깊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폼을 부수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약한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 우주로 빨려가갈 거야.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수완지한테 그 도끼를 건네받을 핑계거리는 되겠죠. 아... 도끼 뺏자고. 지미! 계획이 다 있으신 함장 나리가 납셨군. 할 말 다 했어요? 그거 좀 줘봐요. 이거 말이야? 이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 전 함장이 맡긴 거라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지. 하지만 그건 자네도 이미 다 알겠지? 진통제를 더 구하러 갈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라고요. 하하, 나도 다 들었어. 이 파티를 일찍 끝내려는 거지. 전 우리를 구하려는 거예요. 직접 나눠서 해결하시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아, 얘가 여기서 뿌시나보다. 아까 포도도 했었잖아. 어, 이렇게 하나씩. 아까 상상에 있던 대로 되나보네. 벌써 함선이 다시 우주를 가르고 날아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 미래를 향해. 꼭 이렇게 초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아까 복도 어딘가라고 했는데. 어? 어씨 뭐야, 이거 여기 쓰러져 있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러다가는 일찍 죽는다고? 다른 이유로 죽기 전에 말이죠. 저도 알아요. 이 인턴십은 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거예요. 제가 게으름뱅이라면서 말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평생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았죠.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전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이스케. 어머니가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걸 가져가 주세요. 이젠 꼴도 보기 싫어요. 실례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요. 죄송해요. 킹강 킹정제. 여기인가? 이거? 아닌데. 여기? 어디 상호작용 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도를 했는데 근데 상호작용 되는 걸 못 봤거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봐야 되나? 여기? 여긴가? 여기다. 킹키! 됐다. 어? 진통제야, 이거 다, 오, 몇 개 있는데? 이소프로필? 순수 알코올, 섭취하면 사망할 수 있다. 헉, 설마, 이걸로. 이걸로 술이라고 꼬셔서 쟤 죽이는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씨. 우와, 짐이. 해냈군요. 그래, 요령을 익히고 나니 할만하더라고. 대단하네요. 그래. 또 부탁하려니 죄송하지만, 컬리에게 진통제를 먹여주시겠어요? 그냥 그러고 나면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요.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봐. 지금까지는 네 감상적인 태도를 참아줬어. 하지만 난 실제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중이 아니야. 어? 봉금. 우리를 구하고 있다고. 전 뭐야? 아,
이거 지금까지 들어왔던 미션이네. 그리고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건 컬리에게 그 족같은 진통제를 먹여라. 하지만 난 견디고 있어. 견뎌야만 해. 함장은 이 빌어먹을 함선을 책임져야 하니까. 죄송해요. 그러려던 게 가서 다이스케가 자기 토에 질식하지 않았나 봐주긴 해. 아니요, 내가 처리할 게 아니야. 평소에도 그렇듯이 말이야. 이제 그 약간 함장님 이런 무거운 일을 하고 계셨군요. 이렇게 막 깨닫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이제 함장 자리에 올라서서 애들 통나무 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지금. 다 해줘 모두니까. 함장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헉, 설마 이거 여기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게요. 오, 이제 나오네. 내가 맞네. 생각한 게 맞네. 함장님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제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야발 함장님은 제게 그걸 말하려 했고요.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괴물로 지탄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신은 좋은 함장이었어요, 컬리.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실 거고요. 꼭 살아남고 함장님도 살려내고 말겠어요. 오. 근데 마지막에 배 가르려고 했잖아, 도끼로. 운다. 결국 마지막에 배고픔을 못 참았나 보네. 그러면 다 죽이고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함장까지는 살렸는데. 어, 또 심판으로부터 6시간 전 심판? 짐이 여기서 섞어져. 뭐야? 스모바쪼 쓰고야. 오이? 내 놈을 잘게 다져주 마. 뭐야 이건 뭐죠?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뭐야? 사람 머리? 그런 건가? 밧줄은 어디다 갔어? 여기? 오! Here, Johnny. 사고로부터 이렇게 막 의식의 흐름대로 가네. 괜찮아? 네, 잠이 안 오네요.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도 계속 뒤척이곤 해. 아니면 밤새도록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실은 밤 화면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믿기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가끔 와서 바라보곤 하죠. 자세히 내려다보면 오른쪽이 모퉁이에 불이 안 들어오는 픽셀이 하나 있어요. 그래? 난 안 보이는데? 항상 그 픽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걸 눈 빠지도록 찾게 생겼군. 거참 잘 됐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환상이 깨지지 않는 것 같아 평화롭잖아. 내가 큰 그림을 보는데 익숙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운송 일정은 며칠이나 남았나요? 아, 어디 보자. 안 찾아보고 맞춰볼게. 약 237일 남았어. 그러니까 8개월이 살짝 안 되네요. 저기 포니 익스프레스는 왜 의료실 문에만 잠금 장치를 달고 숙소에는 안 달아놓은 걸까요? 조종실에 잠금 장치를 단 것과 같은 이유겠지. 아, 어? 방금 뭐야? 안전을 위해. 뭐야? 어? 사고로부터 5개월 후. 5개월이면 아까 그때보다도 더 지난 시간 아닌가? 뭐야? 지미 도와줘요! 지미 비상 상태예요. 진작에 무슨 일이야? 아냐가 의료실에 갇혔어요. 문이 꿈쩍도 안 해요. 혹시 뭔가 바닥나면 어쩌죠? 그렇군.
가서 한번 보자고. 뭔가라고 하면 식량이라고, 식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한 장을 식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바닥, 의료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바닥나는 걸 걱정하는 거 보면은 이미 식인을 시작한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그런 것 같아. 함장을 식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지미를 데려왔어요. 우리가 구하러 왔다고요. 안심하세요. 당황하지 말고요. 이봐, 잠금장치가 고장났다던데. 이봐, 아니야! 내 말 들려? 네, 들려요, 지미. 남은 의료품도 전부 저 안에 있는데 젠장 큰일이군. 열려고 최선을 다하긴 한 거야? 근처에 스패너 없나요? 구급상자 무게 정도면 부술 수 없을까요? 아니야, 문이 걸린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아니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이봐,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어서 이 빌어먹을 문 열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는데. 전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믿었어요. 늘 갱생 여진이 있다고요. 저라고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제 최악의 행동이 아니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제 평생 최선 행동일 거예요. 문 열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저게 무슨 뜻이죠? 컬리도 아직 저 안에 있지. 네, 설마? 다이스케, 너랑 스완지는 이 배의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의료실에 들어갈 다른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완지가 거긴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기계실 말이군. 그곳의 통풍구가 의료실로 이어지지만 지금은 망가졌어요. 혹시 그 기계실에 막 자기만 식량 쌓아둔 거 아니야? 자기만 먹으려고? 돼지 같은 놈이 뱃살도 안 줄어들고 먹을 거 탐낼 거 같이 생겼는데. 약간 그 붉은발 제프처럼, 그 붉은발 제프 반대로 자기만 쌓아둔 거 아님? 하지만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순 있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 말 들려, 아냐? 마음대로 해. 가자, 다이스케. 과연 폭풍우전이야. 어휴, 세상에, 정말 실례요. 아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기계실로 가봐야겠죠? 왠지 거기서 돼지처럼 뭐 먹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불나는 너 봤구나 하면서 아까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지키고 있어. 이렇게 지킬 이유가 있어요? 뭔가 엄청 초췌해진 느낌이냐? 이렇게 지킬 이유가 있음? 수원지, 도움이 필요해요. 기계실에 위험하다고 하신 건 알죠? 기계실이 위험하다고 하신 건 알지만 전 난 그냥 여기 있을게. 안 들여보내줄 거라는 건 알잖아. 접근 불가라고. 스완지, 혹시 지미 자네한테 그 폼벽을 긁어내게 맞춰 쓸 거야. 이 빌어먹을 배에 새로운 똥구멍이 생기기만 할 테니 말이야. 어쩔 수 없지, 거참 아쉽게 됐어. 하지만 스완지,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얘기 좀 들어줘요. 우린 이 행성에서 신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 우린 이 행성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어. 자, 다들 묘짜리 행성을 위해 박수.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알 바 아니야. 난 묘짜리 행성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 다이스케. 계속 말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못 들어갔나 보네? 출판으로부터 8시간 전.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그만 멈추라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뭐야, 얘 왜 이렇게 다쳤어? 죄송해요. 살균제 아직 남았지? 새로 찾은 의료품 중에 있던 건 말이야. 어서 가져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이 감성으로. 칵테일. 우리 당신 칵테일?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당신 탓이에요.
당신은 절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이래? 이 쓸모없는 새끼 빌어먹을 멍청아. 분명 다른 게 있을 거야. 아, 칵테일에 썼나 보다. 아까 그 살충제, 살균제. 칵테일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계속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플롯이라 한 번에 이해 안 되게 만들었어. 아마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번에 쫙 풀리지 않을까? 궁금증이. 어? 뭐야? 여기 왜 안 보임? 뭔가 기억에서 삭제해버린 느낌인데? 그쵸? 뭔가 일부러 이제 뇌가 막아둔 느낌인데? 여긴 내가 이미 찾아보고 있어. 쓸모있게 좀 굴어보라고. 빌어먹을. 뭔가 일부러 불러 처리한 느낌이야. 뭔가 했나봐. 저기 안 보이게 한 이유. 어? 비춰보라는 거야? 어? 피자고, 어? 뭐야, 이거? 또 정신병 늦었다. 묘지가 됐어, 창고가. 핏자국도 있고. 그 여자애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 그 여자, 아니야, 막다가 다쳤나보다, 다이스케가. 딱 봐도. 아까 막, 문 열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어? 방금 뭐라 그랬어? 책임을 져라 했어, 방금도? 이거 왜 이래? 처리해라? 처리해라가 추가된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 나도 못 봄. 무서워. 앞에도 안 보임. 어! 조용히 해라였어 방금은? 조용 어쩌고였는데? 목적도 안식도 없는 눈먼 짐승. 그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갑자기 괴물로 바뀌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피자국을 이건 뭐야? 어, 뭐 흔들림? 어, 러니야! 뭐지? 오? 오! 뭐야? 방금 뭐 말대거리가 치는 거 뭐야? 없어졌어. 왜 핏자국 따라, 어? 어? 길이 사라졌어. 아, 나 죽었나 보다. 도망가야 되나 보네, 저기서. 조용히 걷는 거? 없어요. 그냥 저기를 빨리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핏자국 따라서. 조용히 해.
혹시 마이크 인식하나? 마이크 인식할 수도 있다. 나 조용히 해볼게.
됐는데? 어! 책임을 져라. 이거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거 넣는 건가 보다. 오! 아니 아까 왜 피자국자로 안 가냐면 거의 막혔어. 괴물 몸이 막고 있어. 돌아가는 거임. 마이크 인식일까봐 마이크 인식을 쓸 수도 있어. 모르는 거임. 내가 멈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마이크 안 써서 안 걸린 걸 수도 있고. 이거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마이크 인식인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말하지 마. 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건. 근데 알코올 지수가 12%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소독이 되나? 사고로 살았나 보다. 사고로부터 5개월 후 아닌가? 아, 그 사고 나기 전인가 보다. 저렇게 다치기 전. 기계실의 통풍구가 의료실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완지가 한 말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 안은 너무 불안정해요. 폼을 부술하다가 공기 차단벽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저번처럼 또 일을 망치긴 싫어요. 아냐가 하는 말 들었잖아. 지금 그녀가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될 순 없어. 우린 할 수 있어. 나이스케 컬리를 구하자고. 알았지? 수완지는 도와주지 않을 테니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해. 근데 맞아요. 그래요. 우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폼은 둘째치고 기계실 문은 어떻게 열죠? 수완지가 문 앞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열쇠도 수완지한테 있고요. 좋은 생각이 있어. 날 믿어야 해. 수완지를 기절시켜야 해. 수완지랑 싸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수완지라 해도 주량이 한계가 있겠지. 수완지를 기절시키는 거야. 간단하고 안전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돌아가면서 술 돌리기? 두 명이서? 주방에 목테일 레시피가 있어. 차례대로 따라하면 돼. 다른 재료를 넣어서 더 독하게 만드는 거야. 어서 가자. 아까 에탄올 썼? 어? 있네? 이소프로필 있어요. 약간 범죄영화 같아요. 현실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현실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내 인턴을 가르치기로 한 거야. 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려 노력하지. 뭐 난 그렇단 얘기야, 함정다리. 칵테일 이번에 넣어서 죽일 것 같다. 아 근데 그거 넣어서 죽었으면은 아까 조끼 들고 못 쫓아오잖아. 거기서 쓴 건 아닌데? 따라오고 있네. 여우석께 따라오. 그러니까 기절시킨다고 했으니까 방금 그 알코올을 넣진 않을 것 같아. 아 이게 그런가 보다. 넣네? 마우스워시랑 이소프로필을 넣어. 칵테일 만드는 레시피. 근데 그 약이 없는데? 마약이 없는데? 통조림도 닦았네. 마약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되나? 이게 막혔어 만드는 게. 이건 안 넣어도 되나? 스위트너? 없어 없어. 감미료가 다 떨어졌어. 좋은 생각 있어?
저번에 실수로 몇 봉투를 다른 곳에 놔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였어요. 아무렴 그랬겠지. 제 물건을 지어보세요. 거기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어요? 어디든 있을 수 있죠? 사고 때문에 온통 난장판이 됐잖아요. 새끼 보소. 여러 군데 다람쥐처럼 숨겨놨다 이거야?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여기 있네. 장난쳐! 이 자식. 뾰로롱. 에탄올을 탄 칵테일. 근데 확실하게 보내려면 메탄올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에탄올로는 안 죽어. 메탄올은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해변에서 예쁜 여자랑 같이 그걸 홀짝이면 끝내주겠는걸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마셔서 제토로 범벅이 되고 다시는 못 마시겠죠? 아, 얼마나 좋을까. 이걸 수완지에게 갖다 주긴 하자고. 의심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술을 갖다 주면? 평소에 막 술 마신다고 뭐라 하던 애들이 갑자기 술 갖다 주면은 그냥 바로 안 마실 것 같은데. 이미 제정신이 아니니까 먹으려나? 괜찮아? 네, 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여기서 줘야 되나 보다. 야발, 그건 또 뭐야? 스만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죠. 이제 늘 서로 죽일 듯 느르렁 되는 건 그만. 그래 그래, 이리 내놓기나 해. 이건 우리 미래. 레시피를 살짝 바꿔봤어요. 그래, 딱 봐도 네가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군, 내성이. 난, 넌 칵테일 전문가가 아니야. 정비공도 아니고. 아하하.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애초에 널 태우기로 한 게 어떤 새끼야? 얼간이를 무능한 어른들 사이에 던져서 배우게 한다고? 자수성가니 뭐니 다 헛소리지. 그딴 건 개나 주라고 해.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할 때마다 더 만신창이가 되지. 더 늙고 못생기고 심술궂게 된다고. 더 나쁜 쪽으로 똑똑해진다고나 할까? 그렇게 술독에 빠져있는 건 당신과 안 어울려요, 수완지. 우리 모두 자네처럼 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우리 근면성실하고 존경스러운 함정나리. 이 파티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실컷 즐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지만 늘 지옥을 향해 다가가기를. 마셨어. 열쇠다. 근데 죽지 않았단 걸 알고 있죠. 아직 숨쉬고 있죠?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던데요? 괜찮을 거야. 지금쯤 알코올 내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테니까. 깨어날 때 두통을 심하겠지만. 이런, 머리끝까지 화나시겠네요. 이젠 추천서도 물 건너갔어요. 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내성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나 보다. 과연 술을 평소에 너무 많이 마셔서 이미 효소 분비가 최대치인 거지. 원래 안 마시다가 마시면은 그 습해 취하는 게 간이 알코올 해독 효소를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만들면은 효소가 그 많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꾸준히 마시면 덜 취하는 이유가 이제 효소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과연 뭐가 있을까? 폭풍전야. 결과가 증명할 것. 먹을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 덜 취하는 게 간 기능 떨어져서 그런 거래. 아, 그래요? 함장님, 정말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나중에 수완지가 정신을 차린 후에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 와서 다 저질러놓고? 수완지는 산업 안전 같은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전 그런 면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안전 때문에 지키고 있었으면 어떡함? 그래서 진짜 화나서 쫓아온 거라면? 수원지한테 지금은 용기를 낼 때야. 다이스케, 컬리와 아냐의 운명이 우리한테 달려있어.
그럼 어떡해 진짜? 잠깐! 우와 폼이 거의 없는데요? 어? 저거 하나만 멀쩡하다 동면기. 그치? 저거 지키려고 한 거네. 지가 들어가려고. 아 저거 그거죠? 한 번도 들어가본 적 없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냉동수면 캡슐이야. 아 맞다 진짜 멋있네요. SF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건 아직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쓰면 얼마나 오랫동안 동면할 수 있죠? 20년. 스완즈가 여기 있는 폼을 전부 치웠다는 믿기지가 않네요. 치운 게 아니야. 뭐라고요? 생각해봐. 스완즈는 매번 널 두고 혼자 기계실에 폼 벽을 부쉈지. 네, 섬세한 작업을 필요하다면서요. 전 팔힘이 너무 세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저였다면 아무렇게나 마구 폼을 부쉈겠죠? 아쉽지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주방을 담당하게 됐어요. 스완즈는 매일 재고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저보고 늘 모든 걸 두 번, 세 번, 네 번씩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렇군.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안 알려줬고. 네, 하지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애초에 여긴 폼이 없었어. 스완즈는 지금껏 그걸 알고 있었고. 이 파티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실컷 즐겨라고? 그 미리 빌어먹을 지정뱅이는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것뿐이야. 캡슐에 들어간다고 해도 구조될 수 있을까요? 발견될 기회가 20년만큼 늘어나겠지. 나라면 이대로 있으니 그 확률에 걸어보겠어.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깨어나면 수원주한테만 물어봐요. 그건 나중 일이야. 일단은 하던 일을 마저 해야지. 통풍구가 아직 부서지진 않았네요. 우와 저기 스파크 튀는 것 좀 봐요. 저 안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만 해도 실례요. 무너진 구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라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시도해봐야지. 스완즈가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캡슐에 대해 안 알려줬다는 건 사실이지만 스완즈는 이런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요. 아이 얘도 답답하다. 그냥 스완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 제가 깨어나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 가만히 있겠냐고. 수완지한테 잘 배우지 않았어? 그걸 증명할 기회라고. 수완지도 깨어나면 놀라겠지. 자랑스러워하고. 수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할 거야. 그때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다이스케, 다들 널 믿고 있어. 함장의 명령이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근데 아까 다쳤을 때 다 제 탓이야 이러지 않았어? 다 제 탓이에요. 소리 들리는 거 봐라. 어? 어? 아! 근데 막 피나던데? 아니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설마. 사고로부터 1일 전. 어? 함정 사라졌어. 총을 찾으세요? 아! 그렇네. 훨씬 전이네. 사고로부터 1일 전이면. 훨씬 전이네요. 맞네. 함장 다치기 전이네. 그럼 난 지금 함장인가 보다. 헷갈릴 수도 있지. 여전히 망가져 있다. 그녀가 저기 숨겼을 리는 없다. 어 근데 함장이 총을 찾는 거야? 그녀가 숨겼을 리는 없다. 왜 총을 찾지? 왜? 뭔가 비밀이 또 있었나? 그녀가 숨겼을 리는 없다? 쏘려고? 팀원들 다 쏴 죽이려고? 여긴 이미 확인했다.
그거 다 사라지더라고. 챙겨두는 게 의미 없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며칠 전 넘어가잖아. 그때 다 조져야 돼. 그러니까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 아니라 만들어 놓을 순 있는데 자유도가 막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딱 필요한 것만 쓰게 돼 있어. 그때 사라지고. 어? 이런 제기랄. 그거 어딨어? 해고당한 것 가지고 자야. 아, 얘 불안정했구나. 자야를 들면 어떡해. 그니까 쏠려고 한 게 아니라 압수하려고 한 건데, 불안해서 자네를 못하게. 아니야. 자네는 간호사여서 심리평가를 받은 적이 없지.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아. 다른 애들은 얘가 관리해줬지만, 정작 간호사 심리를 아무도 관리를 못해줬네. 압박감이 그렇게 심하면 날 찾아오지 그랬어. 함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뭐든지 할 거야. 자네들, 이 함장의 선원들은 모두 내 책임이니까. 책임을 져라. 몇 번이고 말했잖아, 안 그래? 자해하지 않을 거예요. 총이 들어있는 안전 케이스는 제가 모자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케이스를 통째로 숨겼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 우리 업무일지는 기록하지 않아도 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 어? 임신했.. 상상 임신 아니야 혹시? 임신했어요. 뭘 했다고? 대체 누구? 함장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방법이 있을 거야. 뭐지? 진짜 함장의 야인가 설마? 아닌가? 누구야? 나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니 내가 가서 말해볼게.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총을 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니 적어도 그 사람 손에도 안 들어가게 해야죠. 그 사람? 누구지? 짐인가 혹시? 항행 컴퓨터에서 인쇄한 문서다. 경로상에 비정상적인 소행성 궤도 감지됨. 운송 중 경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누굴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 또. 지미 같은데. 심판으로부터 6시간 전, 다시 돌아왔다. 출혈이 안 멈춰. 가만히 있어, 다이스케. 잠시 생각 좀 해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봐, 내 말 들려? 다이스케? 이봐, 멈추라고! 움직이지 마! 괜찮아, 다이스케, 진정해. 이 일이 다 그렇지. 넌 절대 이 가련한 선지처럼 되지 못했을 거야. 참 미극적이지? 반짝이는 공구들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포니 익스프레스를 위해 뺑뺑이를 친 덩치 큰 남자. 이게 그 결과야. 좋은 삶이지, 안 그래? 난 네가 페인트통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늘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말이야. 쓸모없는 주제에 천진난만한 녀석. 우등생도 근면성실한 일꾼도 야심가도 아니었지. 그저 최선을 다하는 착한 아이였을 뿐.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너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눈 감아라, 다이스케. 아, 편하게 보내주려나 보다, 얘는. 진짜 보내? 와. 아, 그래서 아까 그 아이템에 있던 사람 머리같이 생긴 게 다이스케 머리인가 보다. 손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 아이템 창에. 근데 저 사람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이 괴물! 제가 고칠 수 있었어야 소환지. 무슨 일이든 다 제가 직접 나서야 하네요? 왜 다들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미도 방관주 아니야, 사실상? 막으려면 직접 뭐 몸으로라도 막을 시간이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야? 다 끝이야. 끝장이라고. 잘못은 아니야? 이 녀석도 저는 네 망상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어? 이게 무슨 소리? 어처구니가 없군요. 가식은 그만 떨어요.
당신 계획에 다 안다고 했었는지 기계실에 갔었어요. 거기 뭘 숨기고 있었는지 다 봤죠. 그 도끼를 들고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아냐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런 짓까지 하다니? 당신은 자기가 그 녹면 캡슐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하! 아냐와 대화하긴 했지. 하지만 별의별 얘기를 한 건 내가 아니라 아냐지 않았던가? 함장은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냐? 어차피 이제는 다 상관없지만 난 아무데도 안 가. 내게 필요한 건 다 지금 입에 있다고. 그러니 그 캡슐에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만약 발견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 마음대로 설명하라고.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뭐지? 들어갈 생각도 없나 본데? 총을 손에 넣으세요. 그럼 진짜 망상? 진짜 망상인 거임? 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무슨 안전 뭐라고 했는데 안전 캡슐 안전 안전 어쩌고 했는데 여긴 들어간 거야 그러면? 헐 이건가 보다. 어 함장 살아 있는데요? 아 미친. 이거 약 과다복용으로 갔나보다 얘. 이게 안전캡슐 같아요. 함장 말은 안 걸어지고. 어? 아까 비밀번호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세 글자짜리인데 더는 그의 피를 바라볼 수가 없다. 걔는 왜 다친 거야 그러면? 얘는 약 먹고 죽었고 우리 젊은 친구는 왜 다친 거지? 그러면 말이 설명이 안 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 어차피 아니야는 저 안에서 죽어 있었잖아. 스파크 아닐 것 같은데 그 악! 소리 지른 게 아냐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던 것 같은데 진짜 걔 어이없이 스파크 튀어서 다쳤다고? 근데 출혈이 안 멈춘다고? 스파크 튀어서 다친 건데 출혈 사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냐 발견하고 놀랐던 것 같은데 정황상 뭔가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면은 다치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데 함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때렸을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나온 등장인물 중에 저 안에 있을만한 사람은 또 없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 시간대별로 안 보여주니까 또 나중에 보여줄 거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아 이것도 그거 739? 이건가 보다. 딱 이 상자 그거네. 안전상자 맞네 739네 739 739 어디야? 어. 이랬는데 짜잔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애초에 수원진 해탈한 거 같은데? 왜 울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미친 거야? 왜 웃지? 내가 총을 드니까 웃는데? 이 자식 웃는데요? 이거 왜 문 닫힘? 어? 지혜배! 나니! 지금 왜 갑자기 미침? 사고 당일. 근데 아마 못 샀을 거야. 못 샀으니까 아까 그 함장실에 갇혔었잖아. 아마 못 샀을 것 같아, 저기서도. 함장실에 갇혀 있었잖아.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날 기다렸어야지. 그 녀석이 뭐라고 했어? 별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화난 것 같아 보였어? 녀석은 어디 간 거야? 그냥 가버렸어요. 컬리, 그 사람이 다신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젠장 기다려봐. 녀석을 찾아야 해. 다 괜찮을 거야. 부금 왜 이래? 누구지? 누굴까? 그 녀석이 누굴까? 왜 이래? 소리 왜 이래? 무서워, 나 어떻게 해. 컬레일 수밖에 없지 않아? 등장인물상? 조종석으로 가야 한다. 애초에 여기는 계속 몇 년 동안 부대끼던 사람들인데. 어? 이거 왜 다쳐? 아, 사고 전이라서 컬레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지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보면 님들 엄마랑 같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어? 뭐야, 99%를 뭘 해라? 보신 분? 99%를 해라. 죽인다였어? 죽이라고? 99%를 죽인다? 나는 왜 저 빨리 지나가는 걸 잘 못 보냐? 아, 아까 그 99% 그거 철이. 아, 아까 그, 저 99% 저게 문제인가? 저 화물이 문제인가 혹시? 저걸 처리하라는 얘긴가? 뭘 동체 시력으로 운동을 해. 다들 함정님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에 대한 얘기만 해요.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 함장님과 제가 살면서 열심히 쫓아왔던 모든 것, 업적, 변화 다 무의미해질 거라고요. 예전에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똑같아.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거야. 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함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함선 선원,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 다 함장님의 책임이었다고요. 남은 생애 내내 그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또 처리해라 떴어, 그치? 아니면 이게 다 비극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널리 칭송받던 함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풀파르의 선언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 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채 진실은 묻혔다. 어? 함장님은 꼭대기에서 계시겠죠? 흔들림 없이요. 함장 얼굴 드디어 나오네. 혹시 짐이라는 게 만들어낸 상상 속 인물이려나? 얘가 함장이고 둘 다 함장이랑 짐이랑 같은 인물이고 자기 내적 고민 이런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일단 보자. 이젠 저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 아,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그걸 얘도 부함장 자격이니까 알 수도 있겠네. 99%를 죽인다. 처리해라, 처리해라. 뜬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함장이니까 충분히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봤을 수 있겠다. 당일이다, 그치? 어떻게? 오, 저 누구야? 누구?
김이 혹시 그러지? 아! 함정이 아니었네. 지미가 한 거였네. 그 조정을 그러면 자동은행 풍월을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미였네 미친. 그걸 함장이 책임졌네. 그래서 지미가 함장을 챙겨준 거네. 자기가 그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애초에 죄책감이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들고 있구나. 아 깜짝이야. 아씨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지미가 자기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죄책감으로 여기서 약간의 반전. 헐리 당신은 노덕자. 어? 뭐야 단체로. 여기는 토끼 머리 찍기. 아니 이 미친놈 목을 찍은 것도 아니고 얼굴 한가운데를 찍어버렸네? 죽네. 고통스럽게 죽었겠다. 아니 이 미친놈 아니야? 편하게 보내준다면서. 얘는 머리 뚫려서 죽었고 총 맞아 죽었고 얘는 아까 그거에서 죽었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기에 눕혀놓으면 되겠다. 어? 어 미친. 야호 생일 축하해요 함장님. 신난다. 다들 건배. 지미 함장을 위하여. 정신병 오지게 왔나보다. 어서요 축사해야죠. 어서 한마디 해봐. 좋은 축사해야 할거야. 야호 우리 함장님 함장 지미. 이거 칼. 아 이거 이걸 케이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설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거 같아. 아! 안 돼! 함장님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죠, 함장님? 함장님 사다리의 맨 밑은 우리 사다리의 꼭대기예요. 함장님 발밑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살아갈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전 함장님을 용서해요. 우리 모두가요. 이 상태에서도 전 함장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당신을 믿어요. 우린 꼭 살아남을 거예요. 끝없는 우주를 누비며 멋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죠. 전부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컬리. 그럼 식사하죠. 살아남자고요. 책임을 져라. 어? 또 정신적 세계인가 본데? 키가 있네요. 아 설마 다 죽이고 이제 자기 딱 어! 자기 혼자 동면 캐출 딱 들어가서 나중에 딱 구조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오는데? 홍풍구 개넓은데? 이것도 망상 속 세계니까 넓은 거겠지? 통조림 있고. 엔젤 핸드 오브 이디어. 손때 바보야 위험해. 저 어디 얼굴 아니에요? 그치
철버벅 얼굴이야. 그 젊은 애 다이스키 얼굴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어? 어? 처리를 해라. 뭐라고? 뭘 처리해라? 범인을 처리해라? 이거 뒤돌아보면 죽나 본데? 책임을 져라. 처리를 해라. 책임져 처리해. 어떻게? 여기 뒤를 보면 죽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역시 난 퍼즐 게임 권위자? 뒤돌아갈 수 없으면 뒤로 안 가면 되잖아. 어, 뭐야 이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거에 눈 팔리면은 죽는다. 책임. 뒤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빛 광원 말고 저 광원 말고 다른 거 보면 죽어요. 신박하긴 하네. 어. 어. 이 게임 만든 사람은 정신병을 한번 알아본 게 아닐까 이 정도면? 어이씨. 기괴한데? 아니, 원피스가 현실성 뭔가 그런 건 없는데, 이건 약간 뭔가 진짜 그럴듯, 그럴 법한 불쾌함이. 오오오! 뭐야 이건? 뭐야? 영화 감독해도 되겠는데? 성냥이야? 도끼? 소리 나는데? 왼쪽 오른쪽 소리가 오른 왼쪽에서 나니까 오른쪽 한 번? 막혀있다. 이게 뭐죠? 꽃? 어? 어? 뭐야? 뭐 바뀜? 뭐야? 나 땀나. 어? 아까 그 식탁에서 머리에 총 맞아 있었는데?
그럼 이거 진짜 현실 세계를 망상하고 있는 거 아님 지금? 맞네. 완전 어둡잖아. 이게 그 기계실이네. 진짜로 현실로 묶어놨나 보다. 약간 현실이랑 망상이랑 구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죽였나봐. 싸야겠는데요?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살아네? 어, 안 나가. 난 못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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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쏜 게 아닙니다. 좀비 돼서 나오나? 제가 쏜 게 아니에요. 제 손가락이 쐈어요.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이스켓, 어? 어,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대박이네, 미친. 근데 이제 총으로 살인마를 돌려보낼 수 있는. 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대바대도 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싸서 살인말 한번 다른 데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뭘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살인마잖아. 생존자한테 줘야지. 러브 프렌드. 뭔가 총 쏠 때마다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빌 러브 드 프렌드. 어. 어떻게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본데? 야다! 그냥 몇 번 잡는 게 조건인가?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다들 입 닥치고 들어. 난 고주망태로 13년을 살았어. 아무리 놀려 말해도 늘 술에 취해 있었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비추는 가로등이 눈에 들어왔지. 500기가와트에 달하는 신의 힘이 말이야. 응? 아, 가로등이 웬 도랑에 빠진 채 부풀어 있는 내 시체가 보이더라고. 얼마나 오싹했는지 몰라. 그래서 말쑥한 셔츠를 사고 부동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걸 전부 갖췄다고. 난 아이들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언제든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제력, 추진력, 규칙적인 생활, 끊임없이 뭔가 해내야 한다는 그 족같은 절박함. 사랑하는 아내? 훌륭한 아이들? 금주? 내 말 잘 들어. 자네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평생 쫓아왔던 그 성취들,
막상 결승선에 도달하고 나니까 생각만큼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이제 최후를 목전에 두고 돌이켜보니 말인데 밤중에 빙글빙글 도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소파에 쓰러지고 깨진 유리를 손에 쥐니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오랜 친구들이 바닥에 물침대 위에서 웃고 싸우고 달한테 얼굴을 보이라고 조롱하고 그 메스꺼움, 난장판, 구토, 추하고 잔혹한 삶. 온 세상의 걱정거리라고는 빈 병뿐이었지.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어. 그래,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지. 난 숨길 게 없어. 당당하게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다. 난 내 본성을 알아. 하지만 자넨 어떻지? 비겁하고 이기적인 개새끼면서 스스로는 그런 걸 모르지. 그 애를 지켰어야 해. 내 평생 하나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애한테 이 빌어먹을 돌덩이에서 벗어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애가 혹시 다이스케? 그래서 일부러 좀 넌 쓸모없는 새끼야 이러면서 이 일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 거라. 뭐 그런 뒷세탁이야? 임신하네?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 애가? 수완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우린 꼭 살아남을 거예요. 누굴 시청하는지 모르겠어. 조카. 야다! 책임을 져라. 결국 쐈네. 근데 망상 세계가 아니야? 폼이 다 없어졌는데? 아 있네. 있긴 한데 분명히 하나 빼고 다 폼으로 둘러싸 있었는데. 아니지, 다 죽이면 하나 남은 동면장치에 들어갈 수 있지. 20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 구조됐을 때는 자기가 지원할 수 있잖아. 유일한 생존자니까. 증거가 없잖아. 정당방위였다고 할 수도 있고. 뭐야 왜 이래? 원래 안 이랬는데요? 이미 또 망상 속이네 이거. 어? 바닥 바닥 미쳤습니까? 오니구마 뭔데? 함장님이 선체가 됐어. 어? 어? 노!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나 본데? 개지겨러운데?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나 본데? 비켜봐. 못 들어가네. 어떡하지? 눈알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어? 어? 뭐야, 신기한 스쿨버스 몸속 대타몸이야, 뭐. 아, 햄스터 집을 바라보는 시점이야? 햄스터 보면 안 되겠다, 이제. 뭐가 틀이야? 신기한 스쿨버스 안 봤어, 그래서? 다 봤으면서, 이씨. 뭐야? 마치 뭔가 보스전 해야 될 것 같은. 딱 들어가면 이제 보스 하나 나올 것 같은 분. 어? 함장님이세요? 뭐 다른 게임이었으면 보스전 무대였다 여기. 저건 뭐죠? 몸이 왜 이래? 다리 자른 것도 그대로 있네. 다리 진짜 잘랐나 보네. 몸에 꽃처럼
눌러보죠 TV. Is old Mother Goose's birthday. We're giving her a party. A party, a party, a party for Mother Goose. The baker man, he served the cake. It was a sight to see. 뭐야? 내가 뭐 해야 돼? 눌러야 돼? 집어들기. 어? 컬리에다. 에? 배불리 먹어. 뭐야? 반복이야? 아. 컬리의 다리. 언젠간 컬리도 내게 고마워할 거다. 아, 이걸 먹어야 되나 봐. 아! 어, 이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데. 여기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어? 아, 얘한테 먹여야 된다고? 아, 이 다리를 자른 이유가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미친 새끼! 컬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인 거야? 이 드로건 너무 미친. 와. 했는데 어떻게? 어, 자기 걸 자기 몸을 먹인 거임. 컬리의 다리였잖아 이름이. 어떡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밑에? 밑에 뭐 아 이건가 설명이 뭐 통한 거 이거? 집어들기 컬리의 다리. 또 먹여? 언젠간 컬리도 내게 고마워할 거다. 토에서 다시 먹인 거임. 다시. 점점 줄어드는 거 같냐? 아, 내, 아, 이거 내가 조종해야 되다 보다. 어디 막히면. 그치? 이거 제가 조종해야 되네. 게임이었네. 내가 잔인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잔인한 거지.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나 보다. 아씨. 여기? 아, 여기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걸 다 조절해라. 요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뭐야? 다시 먹여볼까? 저거는 뭐, 뭔지 모르겠네? 여기부터 시작이, 아, 여기부터 시작이네. 그러, 아, 그러네. 오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입이고? 이러면 될 듯? 미안해, 컬리.
으아. 만든 사람의 상상력이 도와줘. 뭐야? 삼장님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요. 보는 게 맞나 봐. 뭐 누를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우스도 없고? 기다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니 마우스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돼! 기다려봐! 해야 되긴 하나 본데? 아 뭐야 움직여지네? 방향키 야 이 게임하는 게임 뭐야? 아니 어떻게 알아 이게 방향키인지. 님들은 알았어? 방향키 누르면 되는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지미네 함정이 아니라 지미네 지미. 불타고 있는데요.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집이에요. 시작한 일을 마저 끝내지 그래? 안심해. 누가 우리를 찾는다 해도 내가 악당 노릇을 할 테니까. 자네는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자네가 바라던 대로. 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거 가도부에서 들어본 건데.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어. 지금 그 책임을 지는 중이고. 와씨 무한 책임 뭐야 함장님. 아니요 우리 둘 다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예전처럼 우리 둘만이요. 그건 사고였어요. 우린 여기 갇히는 데잖아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컬리. 오 또. 아 근데 진짜 미안하면 동명잔치에 넣어주는 게 뭔지 아니야? 책임을 져라. 그건 또 싫은가봐. 동면장치에 넣어주는건 아마 제대로 파악한 사람 몇 없을걸요. 이거 나도 모르겠고 더 봐야 알지. 이건 뭐야 초음파 스캐너. 넣으면 죽나? 생명 유지장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게 뭐하는 거? 어? 뭐야? 엉덩이? 이거 엉덩이에 넣는 거야? 넣어보셨어요?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뭐야 이거? 눈 심장이 눈으로 바뀌고 있는데? 뭐가 태어나는 거죠? 말 같이 생겼는데 말. 뭐야? 그냥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아, 약간 그 임신했단 그건가? 뭐 애기 얼굴인데? 뭐야, 금색 소세지장 그것처럼 생겼냐? 뭐야? 뭐야 방금? 돌연변인가? 깔끔하게 끝났어. 고통스러운 뭐? 이제 좀 개운하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자네를 뚫고 침묵을 뚫고 다 날려버려. 온종일 불태우는 거야. 뭐가 파선생 마냥 뭐가 튀어나오. 근데 이게 압근이란 거임. 약간 정상적인 생각이 막히면은 만들기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다른 의미로 만약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듯. 새로운 경험. 평범한 사람은 경험하기 어려운. 가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아까 거기서 튀어나온 건데 이게 뭘까요? 벌레 같기도 하고. 아, 맞다! 개싫어. 아니 안 움직일 것 같았는데 움직였어. 나! 아니 가까이 가도 안 움직이길래 나 이거 안 움직이긴 했는데 움직였어. 죽은 거야? 아 그런가 보네. 죽었네. 저걸 피해가 보자 이번엔 그러면. 이것도 게임이네. 달려. 오래 있으면 안 돼. 달려. 노! 이게 피하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검도 안 잡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룸 같은데 그냥? 어? 뭐 따라오는데요? 아니 와 버티다 오케이 막 엄청 불친절한 게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버티다 보면 알려주겠지. 얘가 나 앞질렀는데? 무조건 죽는 거 같나 봐. 와. 아, 개 싫어. 와, 뭐야? 사원증이야? 아, 나 뭐 눈 같은 건 줄. 모르겠어. 흩날려라 천보냉이야. 뭐야 이건? 아까 그 리스테린?
올라가다 또 깜놀 요소 나올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깜놀 요소 갑자기 자주 나오는 거 보면. 어? 어? 폴? 안녕 보스? 나야?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 친구? 보스는 내게 좀 가분한 것 같아서 말이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말이야? 보니 익스프레스는 끝장났어. 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공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오해? 불쌍하기도 하지. 여기 갇힌 데다가 다들 널 오해하고 있잖아. 폴이 말합니다. 미안해. 닥쳐. 컬리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컬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젠 알겠어. 아직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내가 컬리를 돌보겠어. 책임을 질 거야. 야, 돌본다는 게 자기 컬리 자기 다리를 먹이는 거야? 만약에 진짜 얘가 제정신으로 책임을 지는 거였으면 컬리 다리를 자를 게 아니라 자기 다리를 잘랐겠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임. 만약에 진짜 컬리를 자기가 돌보고 싶었으면 컬리의 다리를 컬리한테 먹일 생각은 안 했겠지. 함장님 죄송해요.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그래 맞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 누군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만 가지고. 잠시만 기다려봐.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왜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응? 심판으로부터 영시간 전. 뭘 더 하려고? 내가 말한 대로 수면 캡슐에 넣어주나? 그래, 그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긴 해. 나는 자기가 정말로 속죄하고 있다면 수면 캡슐, 냉동 캡슐에 넣어야지.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 장치 정도는 있겠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아, 근데 여기도 망상 세계인데? 집으로 가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랬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 여기 그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실이야? 유틸리티 맞네? 거기 있네. 함장님! 20년 뒤에 봅시다. 괜찮아요, 컬리. 무사할 거예요. 함장님은 늘 저를 응원해 주셨죠. 전 우리를 구하려다가 함장님만 다치게 만들었어요. 구하려고 한 거 맞아? 하지만 이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함장님 말대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죠. 함장님의 친구이자 부조종사였다는 게 자랑스러울 따름이에요. 진짜 정병 있는 것 같다. 이거 정도면 이제 아무도 함장님을 해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했어요. 제가 해결했다고요. 잘못하면은 함선이 터질 수도 있대. 저거 폼 건드리면 구멍 뚫려서. 어? 야!
버튼을 눌러주고 가야지. 어, 눌렀네. 이러고 끝이야? 어, 화면이 얼어붙는다. 아니, 책임 없는데? 진짜 책임지려고 했으면 20년 동안 남아있어야지. 기계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구조되는 장면 있으면 따질 것 같은데? 뭔가 더 있겠지. 이렇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이미 4명이 산 상태로 4달이 지났으니까 먹을 게 거의 없긴 했겠지. 아니, 함장은 살고 지민은 자살한 거예요. 함장 이거는 냉동 캡슐, 죽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보존되는 캡슐이라. 이웃집 걔는 왜 넣어놨어? 몇 달, 4달 딱 지났었어. 사건 발생이 최소 4달 이후임. 어? 이러고 끝이야? 진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팔로우 좀. 찝찝한데? 뭐야? 팔로우는 뭐고 종료는 뭐야? 팔로우는 뭐야? 아, 스팀 이거 만든 제작사 그것 뜨네, 팔로우가. 스팀도야, 스팀. 이러고 진짜 끝이네, 종료. 아이, 찝찝하네. 아이, 뭐, 어, 그냥 아예 나가버리네? 보통 이렇게 끝났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들어가면 뭐 있지 않나? 한 번만 다시 들어가 볼까? 그냥 이렇게 바로 종료시키는 게임은 뭐 다시 들어가면 뭐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니까, 타이틀 안 가고 바로 종료되는 거면. 아니려나? 그런 류 게임은 아니려나? 아까 이 화면 아니지 않았어? 아니야, 아까 이랬다. 이어가기 하면 뭐 나오나 볼까? 아니겠지? 아, 그냥 돌아오네. 깨비! 알찼다. 아, 이게 참, 이. 결말이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아무튼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잘 만든 게임은 맞는데, 좀 다른 의미로 잘 만들었어. 좀 약간,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했어. 잘 만든 건 맞는데, 진짜 다른 의미로 잘 만들었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했던 게임, 스팀에서 신작 게임 마우스 워싱이라는 킹포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